저희는 오늘 성규 카드 만들러 갑니다. 조중동도 조중동이 아닙니다. 귀여운 경희와 함께 농협에서 어떻게 선교 카드 발급받는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농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농협도 사실 뭐 중앙회가 있고 또 뭐 지역 농축협이 있고 종류가 많은데 저희 동네는 되게 작거든요. 작은 농협이라서 될지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동네 농협인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는 겁니다. 또 선교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면 이제 애국하는 데나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애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신앙과 어떤 그런 애국심은 분리할 수 없다고 한경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네, 농협은행에서 이게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성규 카드 만들러 갑니다. 됐지? 언니 가는 길부터 찍었어? 농협 계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크카드니까. 계좌 없어 경희? 나? 나 잃어버렸어. 4번 창구로 배정받았습니다. 4번 창구. 성격 카드 만든다고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언니 왔고요. 경희 먼저 하고. 농협 통장은 있으신가요? 한번 확인해. 핸드폰 번호. 네. 맞아요. 너 바로 발급은 안 되고 배송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며칠 걸리고. 계좌 하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발급해드릴게요. 20이야. 카드 발급받는 사람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선교 카드 종류 한 개예요? 네.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있는데 그 일단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신용카드는 안 될 것 같고 체크카드로. 혹시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플 깔면 네. 출금 알림이라는 거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성격 카드 발급하고 나면. 근데 성격 카드가 그 성격 같은 게 맞나요? 원래 이렇게 성격 카드 하면 그게 그건가? 맞죠? 한 번 더 누르기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출금 알림 서비스 하는 할게요. 저희 지금 초등학생으로 지금 네. 폐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죠? 초등학생으로 됐지? 아니 어렸을 때 애기 때 안 하는 거 안 받는 거 같아. 혹시 그거 교통카드도 돼요? 그거 한번 잘 볼게요. 대리점에 팜플렛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네. 옆에 고객님 정보 확인하시고 성함 쪽 볼사인 한번. 빌리빌 언제 올라와? 하고 있어요. 저번 주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공기로 가거든요. 네. 집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공기로 가서 받는 사람 있어야 돼요. 네네. 본인 아니어도 되죠? 네. 카드에 영국 이름 들어가는 알파, 그 어떻게 해드릴까요? L-E-E? 네. G-Y-E-O-N-G? 네, 헤이치이이요. 네. 네. 지금 카드 입회 신청서예요. 네? 네. 그러면 천원 수수료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갈 때마다요? 아니요, 요거 만들 때 카드 만들 때 사인 한번 할게요. 성교 카드 만든 방법 유튜브에도 없잖아. 없더라. 우리가 최초야. 네이버에도 없어. 가까이 지금 물고기처럼 나와. 네이버에 딱 한 게 있더라. 신용카드 하는 거. 드리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서비스가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쓰이는 거라 하더라고요 수익금. 출금 기능을 신청하면 수수료로 천 원이 나옵니다. 천 원. 근데 그거 등급 없으신 분들 등급이 있는 분들은 또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다. 직원분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세하게. 그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대보험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하려면은 네. 그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예금이 많거나 네. 그쪽에 거래 내역이 많아서 통장이 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최종 소득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좀 기준에 좀 상이할 수 있겠네요 개인마다. 뭐 보험료 납입 증명서라든지 그런 걸로도 돼요? 일단 그거 두 개가 제일 크고 아니면 집이 있으시거나.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자세히 남겨드릴게요.
성교 카드 발급 완료. 발급 완료. 도장 쾅 해줘. 효과로. 성교 카드 발급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저 직원분이 많은 사람들도 오고 있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럼요.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 자유마을 카드도 받아야 되는데. 집회를 가서.